네, 이번에는 안드로이드가 퍼블리셔의 역할을 하게 만들어 봤으니까 서브스크라이버의 역할도 할수 있게 만들어 놔야 되겠죠? 네, 그러시려면 이전에 썼던 코드 그대로 쓸게요. 브로커로 접속이 성공하면 네,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서브스크라이버 할수 있게. 네, 그래서 안드로이드 접속 성공한 다음에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에 가 갖고 있는 네, subscribe라는 그 메소드를 이용하셔서 네, 토픽 등록하셔야죠. 토픽은 센서로 등록을 할게요. 여기서는 네, 보내는 거는 토픽을 IoT로 했어요. 근데 받는 거는 꼭 IoT를 하실 필요는 없죠. 네, 내가 보내고 내가 받고 이건 아니니까 센서라는 이름으로 저쪽에서 보내오는 센서라는 이름으로 보내오는 네, 데이터를 받겠다, 메시지를 받겠다, 이렇게 처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0으로 그냥 할게요. 네, 그 다음에, 모 액션 선택하셔서, surround with try catch 하시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뭐가 될 거냐면, 브로커로 접속이 성공하면 센서라는 토픽으로 네, 그 구독 신청을 이제 한 거죠. 구독 신청을 했습니다. 구독 신청을 하면 이제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메시지가 도착을 하면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메시지 도착을 기다려야 되는데 메시지 도착은 네, 콜백을 여러분들 상속하는 객체, MQTT 콜백을 상속한 다음에 이제 뭔가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네, 메시지가, 네, 여기서 이제 해주셔야 될 게, 이거는 이제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경우에요.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경우, 네, 메시지가 도착하면, 받은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도록, 네, MQTT 콜백 객체를 여러분들 생성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것도 뭐 생성해서 처리하는데 이것도 클라이언트에다가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에 set 콜백 해가지고 붙여주시면 돼요. 바로. 자, new MQTT 콜백 클래스 별도로 만들고 작업하셔도 되고, 네, 계속 저는 지금 익명이너 클래스 만들고 있죠. 뭐 연결이 끊어지거나 이런 작업들 말고, 네, 여기 메시지가 도착하는 경우 처리 내용 정의하는 처리 내용을 정의하는 곳이에요. 자, 메시지가 도착을 하면 그죠? if 자, 만약에 토픽이 네. equals sensor면 여러 개 등록하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토픽이 sensor면 네, 토픽이 여러 개 그러니까 우리가 토픽을 여러 개 등록을 할수 있어요. 토픽을 여러 개 등록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토픽별로 분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리 내용을 다르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센서인 경우에는 일단은 네, 메시지 빼야 되겠죠. 메시지 객체에서 네, 바이트 배열로 올 거니까 스트링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메시지에서 네, 메시지 객체에서 get 페이로드에서 페이로드 뽑아낸 다음에 메시지 객체로 만들어 주시는 작업 하시고요. 우리 단순하게 그냥 로그로 찍어 보도록 할게요. my 네, MQTT 맞나요? 네, my MQTT 하신 다음에 요 메시지 오는 걸 찍어 볼게요. 네, 이러면 끝이죠. 이제 우리는 이제 메시지 오는 걸 찍겠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시고 메시지가 왔는데 계속 이제 찍어 주다가 뭐 특정 어떤 값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특정 값이 발생됐을 때뭐 노티피케이션을 통해서 작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119로 전화가 자동으로 가게 만든다던가 뭐 아니면은 다른 어떤 작업을 할수 있게 문자를 보낸다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할수 있겠죠.
일단 오는지 여부 이런 것들은 이제 먼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해놓고 일단 중지 해놓을게요. 일단 중지. 요거 누르시면 빨간색 중지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자, 일단 실행하겠습니다. 로그캣. 이건 이제 아까 처리했던 거고. 네, 석세스 일단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퍼블리셔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네, 제가 뭐 이건 똑같이 LED 켜기 끄기 하면 네, 정상적으로 지금 이제 처리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퍼블리시 성공까지 뜨는 거 보실 수 있고 안드로이드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 IoT에서는 메시지 도착 네, 메시지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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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도착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안드로이드에서는 아까 콜백으로 퍼블리시 성공 유무를 써놓겠다고 했으니까 요게 이제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브스크라이브가 되고 있는지 여부는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거 요거 퍼브 또 반대로 퍼브를 이용해서 처리를 할 거고 퍼브 클라이언트에 가셔서 요거는 T14 요거는 에라라고 처리를 해 놓은 게 있고요. 요거 IoT였었는데 요거 센서로 바꿀게요. 이거 지금 한번 실행하면 다섯 번이 퍼브 되는 거죠. 요거를 실행하겠습니다.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실행. 그러면 이렇게 값이 오는 거 보실 수 있죠. 제가 요거를 10번을 퍼브한다라고 했을 때 1초에 한 번씩 10번을 퍼브할 겁니다. 네, 실행하면 이제 센서 값을 읽어서 1초마다 한 번씩 보내는 거예요. 일로 지금 값이 계속 오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안드로이드가 서브스크라이버가 됐어요. 그죠? 이렇게 데이터가 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뭐 스레드를 이용한 것도 아니고, 네, 네트워크 통신을 이용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볍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이걸로 여러분들 사진, 그러니까 이미지도 보낼 수가 있어요. 이미지를 네, 스트리밍, 그러니까 이미지를 계속 1초에 한 번씩 계속 보내게 되면 이게 스트리밍의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제 블로그에서 MQTT를 이용해서 그 영상 같은 것들을 이제 봐서 처리할 수 있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웹에다가 뿌려서 작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작업하셨으면, 요렇게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받은 거 그대로 그냥, 네, 여기 메시지 얼라이브드라는 메소드 안에서 메시지를 로그로 찍고 있는데, 이 메시지를 분석하셔가지고, 뭐, 온도가 20, 뭐, 4도, 25도, 그러니까 온도가 20, 뭐, 20, 뭐라고 할까요? 온도가 20도, 24도 이상이면 뭐 에어컨을 키게 만든다던가, 그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할수 있게 만들어 줄수 있겠죠? 혹은 뭐, 거리 센서,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거리를 감지했는데, 뭐 아니면은 뭐 적외선 센서, 아니면 인체 감지 센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이제 측정을 했는데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인지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뭐 카톡을 이용해서 그 등록된 어떤 번호로 카톡을 보내던가 이거는 오픈 API 이용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메시지를 보낸다던가 아니면 뭐 노티피케이션을 발생시킨다던가 이런 작업들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연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를 이용해서 네, 서브스크라이버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네, 작업을 해보셨습니다.